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지금 서울 상암동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 꽤 강한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졌군요. 수도권의 비는 낮에 그친다고 합니다. 빗길 안전운전하시고요. 비가 오니까 물 이야기 해보죠. 수돗물 유충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전국 정수장에 대해 긴급점검을 벌인 결과 전국 정수장 7곳에서 유충이 발견됐는데요. 계속 이어지는 유충 발견 신고에 주민들의 불안감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과 고민 있으신 분은 서둘러 상담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45번이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티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수돗물 유충과 관련한 신고와 문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긴급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인천 공촌과 부평 정수장을 포함해 7곳에서 유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천과 부평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은 정수장 이후 과정에선 벌레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바로 가정으로 흘러들어가진 않았다는 겁니다. 매일 수돗물을 써야 하는 국민들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이시죠.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구자용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구자용입니다. 예. 지난해에는 붉은 수돗물 때문에 한 차례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 또 수돗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 유충과 관련된 사태는 처음 있는 일입니까? 예, 저도 뭐 한 20여 년 동안 이쪽 분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된 거는 우리나라에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처음 있는 일이다. 예, 예. 예, 환경부가 전국 정수장 중 49개소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였습니다. 그중 7곳에서 유충 등이 발견됐는데, 예. 유충이 발견된 7곳 모두 활성탄재에서 유충 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예. 활성탄 하는데, 이게 예. 어떤 겁니까? 예, 활성탄 뭐 쉽게 설명을 하면요. 예. 스스로 이제 그 가루와 그 입자 상태로 만든 그런 어떤 수처리 그 제재입니다. 예. 그래서 그 활성탄을 이용하게 되면 물 속에 있는 만냄새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민들이 예. 수돗물을 드실 때 불편한 사항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어떤 그 수처리제입니다. 말 그대로 이상한 냄새나 좀 맛이 나지 않도록 처리하는 그런 물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스스로 예.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스로 이제 분말화 시켜서 예. 입자화 시킨 그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곳 모두 이 활성탄재에서 유충 등이 나왔는데 그러면 예. 활성탄재가 문제인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 활성탄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지 벌써 한 35년 가까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외국에서도 예.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사용하는 그 고급 정수처리 예. 예, 상당히 유용한 그러한 방법인데요. 예. 활성탄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유지관리의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아, 유지관리의 문제였다. 예, 예. 일단 문제가 된 정수장의 경우에는 그 공정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이미 취한 상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번에 긴급 점검을 시행한 정수장이 모두 이 활성탄재를 사용하는 고도 정수처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예. 일반 정수처리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일반 정수처리장은 그 약품 침전 후에 모래 여과라는 예.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소독해서 예. 그 정수지라는 어떤 커다란 물탱크 속에 물을 넣고 우리 이제 가정에 공급해 주는데요. 예. 그 여과지의 그 후단 네, 그 오존 접촉자와 활성탄 흡착지가 이제 더 추가됨으로써 예. 그 여과지를 통과된 물을 좀 더 고도 처리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재 전국 정수 처리장 중에서 일부만 이 고도 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전국에 한
우리나라의 정수장이 한 500개 정도 되는데요. 예. 그중에 한 10% 정도를 고도 정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뭐 모든 거를 다 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원수가 상태가 좋으면 예. 그 고도 처리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여튼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예산 부족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많이 보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현재 유충이 발견된 곳들 모두 고도 정수 처리장입니다. 예예. 조금 전에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 고도 정수 처리에서 어떤 좀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그 일단 뭐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예. 예, 그 정수 처리 과정에서는 이제 그 오래 사용하게 되면 그 활성탄 흡착지에 여러 가지 유기물이라든지 예. 생물들이 이제 개체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탈리되게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세척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공정이 있어요. 예. 그 공정 속에서 이제 세척이 원활하게 안 됐다라고 하면 예. 어떤 물질들이 조금 유출될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충이 발생되려면은 성충이 들어와서 알을 낳고 그것이 이제 부화돼서 그 부화된 것들이 이제 유충이 되는 거죠. 예. 결국에는 이제 외부로부터의 성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폐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다면 예. 아, 유입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다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방충망 같은 설치가 좀 미흡했다. 방충망도 있을 것 같고요. 어저께 예. 환경부의 공식 브리핑 자료를 보니까 방충망이 일부 예. 미비한 점도 있은 것 같고요. 예. 또 방충망이 이제 뭐 1단으로 처리하게 되면 예. 그 틈새로도 이제 가끔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관리를 위해서 이제 유출입을 하게 되는데 예. 그때에 이제 좀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여튼 차폐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예. 문제가 있지 않았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관리가 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죠. 뭐, 예. 예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수장의 청소나 매뉴얼이 별도로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 그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시설 기준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정수장별로 유입되는 이제 수질이라든지 예. 뭐 처리 용량 뭐 이런 것들이 틀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세척 주기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그 세척 주기를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아,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그 최근 한 10년 사이에 그 상수도 종사하시는 분들의 전국적으로 예. 한 40% 정도 인력이 저감됐어요. 아, 예. 결국에는 이제 뭐 인력 저감이라는 거는 그 40%라는 수치는 가볍게 얘기를 하면 예. 그 10번 순찰을 돌게 되면 한 번을 순찰을 아니 네 번을 못 돌게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그렇죠. 예. 예예. 예. 그러한 문제점도 동시에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정수 처리가 이제 고도화되면서 좀 더 전문가들이 이런 어떤 운영 관리에 그 투여돼야 되는데 예. 아마도 좀 더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의 어떤 취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예. 여기까지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예. 뭐 세척의 문제도 있고 또 예. 차폐 시설 관리의 문제도 있고 인력 감축 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좀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저는 뭐 그 정도면은 예. 그 그냥 뭐 리저럴한 그런 어떤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약 70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예.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려도 예. 큰 것 같은데, 자, 관리적인 예. 부분 말고, 예. 계절의 영향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뭐, 많이들 방송에도 나오지만, 예. 기후변화의 그런 어떤 그 환경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찾아보니까 이 깔따구류의 이제 서식 환경이 예. 그 기온이 한 30도 정도에서 습도 한 60도 전후에서
상당히 번식이 왕성하게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결국 요즘에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주변의 기후와 유사한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예. 이상 번식에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아, 그거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이제 처음 있다 보니까 대처를 예. 못 했는데 아마도 이제 정부에서도 합동 조사단도 꾸리고 예. 앞으로는 이제 뭐 그 대응 대책도 조속히 수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예.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고가 있었던 서울, 부산 등은 수돗물 공급 과정의 문제가 아닌 건물이나 가정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가정이나 예. 건물에서 유충은 왜 생기는 겁니까? 아, 이게 깔따구류의 이제 서식 환경들이 예. 물이 고여 있는 데면은 어디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특히 뭐 물탱크 같은 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뭐 물탱크도 있고 어떤 웅덩이도 있을 수도 있고 하수구 예. 뭐 이런 데서도 물이 존재하는 데서는 깔따구리들이 이제 서식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생활 주변에 예. 우리가 여태까지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 그 찾지는 못했지만 깔따구리들이 많이 그 서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예.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고 계신데 가정이나 건물에서는 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 위생 관리를 이제 철저히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하수구에 그러한 해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도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뭐 아파트나 그 건물에 있는 이제 물탱크 뭐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이제 청소를 해서 예. 그 서식 환경 즉 그 생물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도록 만들어주면 예. 거기서 서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개별적으로 필터 같은 거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요즘의 세태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유충이 발견된 그러한 쪽에서는 당분간 뭐 불안하시니까 예. 당분간은 이제 사용하시는 거는 뭐 저도 어떻게 말릴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예. 그 우리 각 수도 사업소에서 만들어지는 수돗물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양질의 수돗물이라고 검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사태가 진정되고 또 대응책이 마련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국민들이 기존처럼 수돗물을 먹고 생활용수로 사용하시고 마셔도 예. 무리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수돗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나라는 예.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경우가 좀 낮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외국과의 통계 그 처리 과정에 그 뭐라 그럴까 설문조사 항목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외국에서는 직접 수도꼭지에서 음용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끓여서 먹는다든지 음식을 조리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 음용률로 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러한 차이도 있고요. 물론 이제 외국분들이 수도에 대한 어떤 그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 최근 연이어 녹물 사태나 또 유충 사태를 생각해 보면 예. 소비자들이 이 필터를 구비하고 싶지 않아도 또 걱정 때문에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이건 정부의 관리 부실이 시민들의 경제 부담으로 좀 전가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뭐 작년에 전 그 녹물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두 가지 요건이 있었었는데요. 예. 시설들이 이제 노후화되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고 또 전문가 부족으로 그 수계 전환이라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할 때 예. 그 유효하게 이제 적정하게 어떤 하지 못한 그런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시민들이 이제 불안해가지고 예. 그 필터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뭐 마침 그 정부에서 그린 뉴딜 뭐 이런 정책들을 해가지고 대단히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차제에 이러한 어떤 노후 시설이라든지 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의 그 투입이라든지 뭐 이런 예.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들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 국민들이 부담하고 계시는 그런 필터나 정수기 이런 것들을 공공적인 섹터의 정부 재원 투자로 예.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투자로 극복할 수 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깔따구 유충 자체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저도 뭐 많은 문헌과 전문가들과 예. 뭐 토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배웠습니다만 깔따구류의 유충에는 예. 아직까지 뭐 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된 바가 없고요. 뭐 국가의 국립환경과학원 산하의 예. 기관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인천, 뭐 부평, 울산, 김해 등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서울은 좀 안전하다고 봐야겠습니까? 예,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그 알기로는 최근에 정수처리 시설들 같은 것들이 예. 그 현대화가 이루어졌고요. 예. 그 차폐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완비가 돼서 예. 뭐 커다란 문제가 없고요. 뭐 특히 뭐 ISO 22000과 같은 국제적인 공인된 그러한 검증도 받았기 때문에 예. 뭐 신뢰하셔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해결돼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구자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에게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오늘은 척추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기르는데 100점 만점인 코브라 자세, 부장가사나를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자세군요. 네. 이 자세가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하체는 그대로 있고요. 예, 예. 상체만 위로 들어 올려서 허리의 유연성을 기르는데 진짜 좋은 자세거든요. 마치 이 코브라 뱀 있죠? 예. 그 코브라 뱀이 고개를 들고 일어서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해서 코브라 자세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거든요. 아, 그래서 코브라 자세 군요. 맞습니다. 이 자세는 척추 순환에도 좋지만 또 납작한 배를 날씬하게 만드는데 납작한 배를 만드는 데도 효과가 좋아서요. 예, 예. 왜 웃으셨죠? 왜 제 배를 보세요? 우리 형진 씨에게도 좋은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오늘도 바로 배워보도록 할까요?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오늘 자세는 좀 엎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가슴과 배를 바닥에 두고 엎드려 볼게요. 두 발 모양은 포인 모양을 취하셔서요. 발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펼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놔 볼게요. 예. 두 발 사이 골반 간격보다 약간 좁혀서 두고요. 양손바닥을 가슴 옆 바닥에 짚어볼까요? 예. 그리고 팔꿈치를 최대한 등 뒤로 끌어내려서 양 등 뒤 날개뼈를 끌어 모은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예. 모아줄게요. 자, 이 준비 자세가 됐다면 이제 들이마시는 숨과 함께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 세워볼게요. 예. 네, 내쉬는 호흡에 최대한 어깨 긴장을 풀면서 어깨는 계속 귀와 멀리 유지. 예. 그리고 엉덩이 힘 빼줄게요. 엉덩이 힘 빼줄게요.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래야지 허리가 자연스럽게 굴곡이 될 거예요. 예. 좋아요. 이 자세가 바로 코브라 자세인데요. 여기서 10초 천천히 호흡을 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계속 여기서만 단순하게 호흡을 하시는 것보다 예. 들이마실 때마다 계속 가슴을 정면 또 위를 향해서 정면 위를 향해서 들어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힘드시죠? 이게 됩니까, 이게? 네, 이게 좀 보기에는 간단해 보일 수 있는데 좀 주의해야 할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가능하시다면은 예. 고개를 뒤로 젖혀서 앞목까지도 길게 늘려주면은 더 좋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 코브라 뱀과 같은 자세라고 들어서 네. 쉬울 것 같았는데 전혀 쉬운 동작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허리, 척추뼈를 뒤로 젖히는 동작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후굴 자세라고 하는데요. 절대 만만하게 볼 자세가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저 평소 허리 통증이 좀 있어요. 예. 디스크 질환이 있어요 하는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깊은 호흡과 함께 가능한 만큼만 이어가시고요. 또 이 부장가사나를 틈틈이 해주시면 굳어있는 척추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예. 또 평소 말려있는 어깨를 활짝 펴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 자 3분 투자하셔서 허리 건강 또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3분 요가 리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면서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해는 국내 여행으로 시선을 돌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러면서 장거리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자동차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실시간 댓글 참여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YTN 라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실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올해 휴가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9월 정도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도리어 이제 날씨가 더울 때는 예. 일을 한다든지 잠깐 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도리어 이제 9월 정도 되면 좀 한산할 것 같아서 예. 9월 한 초중순 정도에 한 2, 3일 정도 좀 어디 한적한 데 갔다 올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로? 네네. 예. 국내뿐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국내 여행인데 네. 뭐 괜찮겠다. 이렇게 하고 떠났다가 네. 낭패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꼭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집에서 있을 때는 안 와도 안 아프다가 어디 또 오래간만에 멀리 가게 되면요. 예. 그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동차도 비슷합니다. 멀쩡하다가 얘가 장거리 갔을 때 또 한산한 곳에 이 외골진 곳에 갔을 때 예. 차가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든지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가 3만 개의 부품이고 너무 복잡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또한 7년, 8년 이상 된 중고차인 경우에는 사실 어디가 고장날지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일반 정비업소에서 보는 것도 뭐 1, 2시까지 보지만은 세부적으로 보기에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 고장나면 방법이 좀 없습니다. 문제는 예. 운전할 때 이런 안전 문제가 생기면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 미리부터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운전자가 어떤 자세를 갖고 안전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가 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주행하기 전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체크리스트 한번 만들어주시죠. 가장 먼저 많이 봐야 될 게 타이어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타이어? 예. 타이어는 운행 도중에 고속 상태에서 사고가 생기면은 안전에 직결되는 심각한 사고입니다. 예. 그래서 엔진이라든지 변속기 다른 건 고장나면은 갓길에 세울 수가 있지만은 타이어가 순간적으로 파열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차가 꺾이면서 사고가 생긴다든지 심지어는 전복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 또 타이어의 홈 깊이 트레드라고 하죠. 많이 마모가 돼가지고 한 1.6mm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타이어는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렇게 요새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가 오다 말다 지방 내려가면 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바닥에 물이 개어 있으면 수막 현상으로 차가 그렇죠. 이제 예. 이 스케이트 타는 현상이 생기는데 바로 홈의 깊이가 이 낮게 되면은 물이 차가 달리면서 빠지질 못합니다. 홈 사이로 물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수막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더 위험할 수가 있고요. 더 미끄러지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꼭 그 마모가 많이 된 타이어는 교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비용은 일반 소모품이지만은 자동차의 관리를 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죠. 한 짝당 4개니까. 아, 비싸요? 예, 비쌉니다. 예. 4개 다 갈면은 뭐 좋은 타이어 쓰면 1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 진짜 비용이 없다. 그럼 타이어를 상태를 보고요. 예. 두 개는 살리는 겁니다. 전륜 구동이면 앞에 두 개만 바꾸는 거고 예. 후륜 구동이면 두 개 뒤에를 바꾸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네 개를 다 바꾸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타이어 하나만 편마모 생기면은 같이 양쪽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만 바꾸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타이어도 연식을 보셔가지고 3년 이상 된 건 절대로 새 거라 하더라도 구입하면 안 되시고요. 그것도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공기압은 적정 공기압, 자기 차에 맞는 적정 공기압은 40psi 내외 정도가 됩니다. 보통 약간 넘거든요. 예.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은 약간 적은 것보다 숫자에 적은 것보다 많은 게 나아요. 너무 많으면 좀 통통 튀나요? 튀죠. 별로 예. 안 좋죠. 그리고 핸들도 톡톡 돌아가고요. 예. 또 그만큼 차가 가벼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적정 공기압이 좋은데 자기 차의 암도의 옆면을 보게 되면은 이 자기 차의 적정 공기압, 타이어의 치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심지어는 거기 없으면은 이 우리가 연료 캡 있죠. 뚜껑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차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예. 자기 차의 적정 공기압이 또 어떤 타이어가 맞는지를 몇 미리 보시면 되고 역시 기본적으로 에어컨 같은 걸 항상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능이 괜찮은지 냄새가 났을 때는 에어컨 필터부터 미리 갈아서 장거리 휴가 갈 때 가족이 모두 동반하니까 식구누가 냄새 나거나 곰팡이 냄새 나면 역시 상태가 안 좋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셔야 되고 뭐 엔진오일 상태, 브레이크 상태, 패드도 많이 달았으면은 뭐 지금 갈으셔야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워시액도 중요합니다. 워시액도 충분히 보충을 하셔가지고 앞유리가 가려지게 되면 문제가 있고 예. 또 와이퍼 고무도 뭐 가려주시면 괜찮습니다. 이것도 뭐 비용 많이 안 들어가고 일반 호환용으로 쓰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쓰게 되면은 뭐 4-5천 원 정도면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건 기본적인 거고 또 이 배터리 쪽이 문제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키죠. 저녁 때 야간에는 라이트 키죠. 예. 또 와이퍼 움직이죠. 전기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쑥 나갈 수가 배터리. 있어요. 배터리. 예. 그래서 수명이 한 2년만 3년이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2년만 3년 정도 됐다 그러면 과감히 교체를 해 주는 게 좋지. 예. 배터리는 전조 현상이 없어요. 전조 현상이 없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나갑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외골진 숲속에 갔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배터리가 다방전돼 있어. 이런 예. 황당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갈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 차의 시스템에서 예.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들도 뭐 하나 세밀하게 좀 봐야 되겠죠. 예, 좀 멀리 오래 떠나실 거면 지금 말씀하신 체크리스트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캠핑에 대한 관심도 높으면서 예. 캠핑카 관련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개조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캠핑카를 이용해서 먼 거리 떠날 때 어떤 부분 확인해야겠습니까? 최근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오토 캠핑입니다. 예. 이 캠핑카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이제 튜닝을 할 수 있게끔 많이 풀어주고 있고 또 이제 나만의 안전한 공간, 안전한 휴식 이런 걸 요구하다 보니까 가족이 동반해서 캠핑카에서 일명 우리가 차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동차에서 자고 먹고 이런 것들 다 하는 건데 한산한테 가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갈 때요 중요한 것이 별도의 장치가 안에 많이 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캠핑카는 일반 음식도 해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부엌이죠. 부엌이 있고 그다음에 땅이 별도로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침대가 들어가 있고 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장치가 제대로 동작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 한 가지만 문제 생겨도 차박할 때 캠핑할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차마다 220V라든지 일반 가전제품을 꽂을 수 있는 별도의 전기가 좀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요. 운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차 자체가 캠핑카로 개조한 것들도 있지만 뒤에 트레일러 형태로 일종의 캐러반 형태로 해서 끌고 가는 것들도 있어요. 이 경우는 운전할 때도 상당히 차가 길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예. 이 부분도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캠핑카가 지자체 어디 멀리 여행지 가게 되면 아무데나 캠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새는 왜냐하면 오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정된 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캠핑장에 자리가 남아있는지 또 미리부터 연락해서 예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지 않으면은 나중에 차는 좋고 확인이 됐는데 막상 가서 장소가 없는 황당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위치 자체가 나만의 안전한 공간 또 코로나 때문에도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보셔서 좋은 위치를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캠핑카니까 챙길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자, 지금부터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65번님인데요. 9년 된 소렌토 경유차 차주입니다.
언제부턴가 주행 중에 핸들을 좌우로 살짝 움직이면 툭툭 뻑뻑한 느낌이 납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이거는 예를 들어 서스펜션이라고 조향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예. 조향장치 중에서 특히 이제 뻑뻑거리고 소리가 안 나던 부위가 나는 거는 상당 부분이 CV 조인트라고요. 밑에 등속 조인트에 이 고무 부스가 터졌다든지 해서 예. 안에 있는 구리스가 다 흘러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10대 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7, 8대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역시 정비업체에 가셔야 되는데 예.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핸들을 완전히 100% 꺾어놓고요. 꺾어진 상태에서 이 밑에 차 안에 바퀴 안쪽을 지금 들여다보게 되면 고무부스 CV 조인트 고무부스가 보이거든요. 예.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특히 좌우로 한 명이 꺾으면서 밑에서 들여다보면서 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데 예. 일단 정비업소 가셔서 아마 제가 보기에도 CV 조인트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요. 처음에 소리 났는데 한 2, 3일 내로 정비업소에 가게 되면 비용이 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무부스만 갈면은 예전에는 한 만 원 정도만 주면은요. 예. 이 고무부스만 갈고 구리스를 다시 채워줬어요. 만 원이면 끝났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를 그냥 소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그냥 끌고 다녔다. 그러면 안에 있는 구리스가 다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안에 통째로 모듈을 바꿔야 돼요. 모듈을 바꾸게 되면은 비용이 한 3, 40만 원 나옵니다. 만 원이면 될 걸 30배를 넘게. 30배입니다. 30배. 그러니까 빨리 가셔야겠네요.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예. 소리가 나면은요. 바로 가십시오. 바로 가셔가지고 정비업소에서 예. 리프트에 올려가지고 밑에 보면은요. 원인 상당 부분 파악할 수가 있을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거의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 뭔가 똑같네요. 예. 소리 날 때 빨리 가셔야 돼요. 무릎에 똑똑 소리 날 때 그냥 놔두면은 완전히 못 움직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3352번님 네. 지금 사연이 저랑 똑같아요. 저 삑삑 소리 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빨리 가야겠네. 문제가 있으시네요. 만약에 이 소리 자꾸 듣다 보면 네. 내 몸에서도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287번님 주차하다가 타이어의 옆이 긁혀서 약간 네. 파였습니다. 교체해야 될까요 하셨나요? 옆면은요 사이드 월이라고 해서 굉장히 얇습니다. 예. 절대로 옆면이 터졌을 때 뭐 수리를 한다든지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문제는 참 아까워요. 새 타이어를 낀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옆에 있는 보도턱에 긁힌 겁니다. 그러니까 알림이 휠까지 긁히면서 타이어 옆면이 쓱 긁히거든요. 같이. 그렇죠. 예. 근데 일반은 쓸리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파여가지고요. 고무가 너덜너덜하게 나와 있다. 이거 못 쓰거든요. 예. 어느 순간에 충격, 어느 충격 이상 받으면은요. 순간적으로 터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내가 보기에는 이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저 가시면 나중에 문자로 해서 찍어서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그렇게 예.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가까운 정비업소에 가셔가지고 예. 이거 괜찮은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쓸리기나 하면은 괜찮은데 찢어지면 안 돼요. 지금 네. 뭐 많이 파였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처 정비업소 꼭 방문해 주시길 맞습니다. 바라겠습니다. 3352번님 제 차는 조금 비탈진 언덕에서 오늘처럼 비를 맞고 조금 많은 시간을 서 있다가 후진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끼익끼익 불안한 소리를 두세 번 냅니다. 네. 엄청 불안한데요. 왜 그런 걸까요 하셨네요. 당연히 습기가 있고 비가 안 오다가 맑은 날이었다가 습기가 예. 많이 있는 공기가 이 패드하고 라이닝 사이에 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나는 거 소리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예. 그리고 소리가 안 나면 더 좋지만은요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또 한나절 세워놓은 상태에서 언덕 같은 데 있죠. 예. 세워놨다가 주차장이 이제 언덕이죠. 경사로인데 차를 뺄 때 또 후진할 때 보면 삑 소리가 나요. 근데 이거 약간 운행을 해서 5분 10분 정도 운행하시면은 타이어 패드나 이런 데 열이 생기거든요. 예. 그럼 수분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리가 아마도 계속 나게 되면은 예. 당연히 상태를 보셔야 돼요. 아니면 패드가 많이 마모됐다든지 편마모가 됐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다시 안착을 시키면 소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소리가 계속 나면 문제지만은 한 5분, 10분 정도 운행을 하다가 소리가 없어졌다.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LET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7살 딸아이가 멀미가 심한데 좋은 방법 없나요? 주차장에서 나오면 바로 멀미 난대요. 그리고 아이를 앞자리에 앉혀도 됩니까? 카시트와 함께요라고 두 가지 질문 주셨네요. 카시트는 앞에다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뒤에다 놓는 게 100% 안전한 방법이고요. 예, 예. 앞에는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에어백이 터져나갈 때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멀미 같은 건 앞자리가 덜 생겨요. 그런데 예. 이제 어쩔 수 없이 뒤에 앉혀야 되거든요. 저희 애도 그래요. 애가 클 때까지도 그래가지고 예. 너 차 타지 마.
예, 버리고 왔어요, 제가. 근데 버리면 안 되시니까. 예. 또, 아니면은요, 창문을 좀 열면은요, 멀미가 좀 덜 합니다. 예. 그래서 창문을 겨울에 히터만 켜면 냄새 때문에 멀미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에어컨만 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놓으시는 상태에서 뒷문을 아이가 탄 쪽에 창문을 좀 열어주고 있고 눈을 가까운 데 보지 말고 멀리 보라고 그러세요. 멀리요? 예. 멀리 먼 장면들이 있죠. 이거 보고 바람이 좀 들어오면 훨씬 더 나아지니까. 그리고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멀미가 많이 없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태가 좀 틀린데 꼭 앞에 앉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숙제 잘 버리고요. 들고 뛰십시오. 예. 아이들. 네. 멀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멀미 뭐 경험자였거든요. 어렸을 네. 때 차만 타면 차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던 기억이. 뭐 차 안에 그 실내 냄새 있죠. 예, 예. 예, 이런 냄새만 맡아도 멀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거기다 흔들어 주죠. 예. 그러면 아주 그냥 전 멀미를 거의 안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심지어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멀미 안 한다 이럴 정도니까. 예. 근데 심한 경우는 이제 배 탔을 때. 배 아마 바다낚시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 바다낚시 엔진 정지 시켜놓고 좌우로 흔들거릴 때 있죠. 이거 미칩니다. 너무 이거. 멀리 가셨습니다. 네, 멀리 갔습니다. 일단 멀미는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커면은 예. 없어집니다. 또. 예. 네. 자, 7788번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자 올려봅니다. K5 8년 된 자동차입니다. 간헐적으로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이 나오다가도 정차 후에 에어컨을 켜면 더운 바람과 쉰 냄새가 나옵니다. 정비소에서는 잠시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다는 말만 하는데 어떤 게 문제일까요? 일단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문제는 없어요. 예, 예. 문제는 없고 냄새가 나는 거는요. 에어컨 필터하고 안에 이 공기가 흐르는 통로에 대한 이 부분들 청소를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어컨 필터부터 먼저 갈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람이 들어오는 통로. 그러니까 외부 유인보드로 했을 때는 앞쪽에서 들어오는 통로까지도 있죠. 예. 스프레이 뿌려서 요새는 곰팡이 없앨 수 있는 스프레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는 안에다가 연막탄 비슷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냄새 같은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벌레나 이런 거 죽일 수가 있으니까 다 막아놓고 안에다 연막탄 터뜨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비업소에 가시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하시게 되면은 청소 한번 깔끔하게 해주게 되면은 에어컨 끄고 킬 때 냄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 일단 시원한 바람이 계속 나오면 에어컨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필터를 교체했는데도 냄새가 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연료 라인이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바닥에 있는 매트예요. 예. 매트 부분을 좀 더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 이 에어컨 필터라든지 라인은 청소를 하는데 바닥 매트는 너무 더럽거든요. 예. 바닥에 이렇게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먼지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게요. 그래서 매트는 자주 청소를 하셔야 돼요. 청소를 가지고 깔끔하게 하시고 안에 있는 대시보드나 이런 데는 예. 이 젖은 걸레 가지고 깨끗하게 먼지도 같이 닦아주셔야지 안에 실내 순환 모드 돌고 있는데 에어컨 필터나 아니면 라인만 바꿔주면 의미가 없으니까 같이 매트하고 전체적인 청소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답변만 좀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타이어 옆면 좀 네. 긁혔다라고 하신 분인데 비드 부쪽 휠 장착 쪽에 조금 째졌습니다. 갈아야 할까요? 0.5cm 정도입니다. 비드 부분인데 물려가는 부분이거든요. 예. 역시 이제 그 말씀만 들어서는 사실 몰라요. 약간 찢어진 경우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비드. 예. 옆면 사이드 월 자체는 찢어지면 더 위험한데 비드 부분이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는 괜찮거든요. 예. 만약에 그래도 궁금하다 그러시면은 정비업소에 가시면 좋고 아니면 저한테 사진 하나 나중에 이쪽 방송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서울시 소식 듣겠습니다.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이번은 생활 정보 소식 듣겠습니다. 오늘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세종대로 사거리와 숭례문 교차로, 서울역 교차로로 이어지는 1.5km 구간을 서울을 대표하는 보행 명품 거리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서울 도심부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서울시 보행정책과 이상국 과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서울시 보행정책과장입니다. 예. 자, 세종대로가 서울의 대표 명품 보행 거리로 재탄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네. 다 아시겠지만 세종대로 보행거리 조성사업은요. 약 1.5km 구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도로입니다. 예. 이 도로의 차로수를 이제 두세 개 줄이고 줄인 공간에 사람들 위한 보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또한 여기에 이제 가로수나 띠녹지를 추가해서 도심숲을 조성하고요. 예. 또한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조성해서 그동안 이 자동차 중심이 교통환경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예. 세종대로에서 서울역까지 차로를 줄이고 보행길을 넓힌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생기는 겁니까? 네네. 다 아시겠지만 세종대로의 현재 모습을 보면 끊어져 있는 보행길이 있고 예. 넓은 차로에 비해서 보도는 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걷기 참 어려운 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는 또 녹지가 없고 그래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서 자, 보행자들이 한번 걷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곳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완료하면 이제 쾌적한 보행길을 조성하고 주변에 이제 종로, 청계천 또는 서울로와 연결되는 보행길을 만들어서 한 번에 걸으면서 도심 속의 문화, 역사 또 조경을 아우를 수 있는 서울이 대표적인 보행거리를 조성해 나갈 사업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공사 일정과 공사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공사 기간은 이제 7월 22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11월 30일까지 하는데요. 예. 이제 그 사이 이제 보도 정비나 가로수 공사는 신속하게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공사 구간은 저희가 이제 두 구간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부러 이제 두 강으로 나눴는데 왜냐하면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예.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숭례문을 통해서 서울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도 예상이 됩니다. 대책이 있을까요? 네네. 저희들이 많이 걱정하는 그 지금, 문제인데요. 예. 사실 이제 교통통제 심하면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교통통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휴가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7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교통통제가 시작되는데요. 예. 그 전에 6월달부터 저희들이 도심 곳곳에 도로 전광판이라든가 또 버스 안내 정보판에 공사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였고요. 예. 공사 구간에 공사 안내 배너라든가 안내 현수막을 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제 내비게이션 지도에 공사 정보도 안내하고 TBS 교통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교통 상황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 뭐 버스 노선과 버스 정장 위치도 바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죠? 네네. 이제 차로가 좁아지기 때문에요. 뭐 많이 이제 교통 혼잡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사 구간에는 일정을 고려해서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도 일부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저희들이 현재 이 구간에 10개의 버스 노선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예. 정장을 이제 임시 정류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쉽게 임시 정류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판이라든가 유도선을 설치하고요. 또한 이제 서울버스, 경기버스, 광역버스 여러 가지 이제 버스들이 있는데 이 버스 노선도 조정하고 또 배차 간격이라든가 감차 등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품 거리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또 멋진 쉼을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예예. 예, 지금까지 서울시 보행정책과 이상국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 또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자동차 상담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다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질문 내용 추려서 또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대서입니다.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비는 오전 동안 이어지다가 낮이 되면 그치겠고요. 반면 충청 이남 지역은 종일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장맛비 대비해 주시고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7도지만 습도가 더해져서 더 덥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기상정보 들으시고요. 빗길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